아이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차를 세 대나 훔쳐서 운전하고 다녔어요. 이거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시죠? 하마터면 인명사고도 날 뻔했고요. 안 났잖아요. 저 운전 잘한다고요. 저 이제 가도 되죠? 빨리 보내주세요.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주지만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진짜 혼내줄 거야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아주 콩구녕을 내겠습니다. 어떻게 혼내실 건데요? 저 촉법이에요, 촉법. 형사처벌 안 받는 거 모르세요? 이 자식이 정말.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소년원 보낼 수 있어. 너 임마 소년원 가고 싶어? 그리고 네가 망가뜨린 그 차량들 손해배상은 어떡할래?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이놈아. 소년원이요? 그럼 보내보시던가요. 전과도 안 남는 거 다 알거든요. 그리고 누가 저 나와달라 했어요? 저 나은 죄로 손해배상은 당연히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. 아! 아 왜 머리를 때려. 진짜 기분 더럽네.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말이 없네. 너 아주 집에 가서 봐. 촉법이고 나발이고 다시는 밖에 못 나갈 줄 알아. 아,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내가 나와달랬냐고. 진짜 짜증나. 나 좀 그냥 냅두라고. 그래서 그날 아빠한테 진짜 뒤질 뻔했는데 엄마가 말려서 살았잖아. 와 대박이다. 그럼 진짜 처벌 아무것도 없었어? 응. 짱구랑 물만두도 그냥 집에 가라 해서 갔다니까. 와 진짜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구나. 근데 너 운전할 줄 알아? 어디서 배웠는데? 야 그걸 꼭 배워서 하냐? 그냥 하는 거지. 내가 받은 차 있는데 궁금하면 따라와 보든가. 괜찮다니까 진짜. 나 믿어. 아까 오다가 본 차가 있거든. 이렇게 요거 있지. 요게 열려있으면 차에 키가 있을 확률이 99%야. 봐봐. 헐 대박. 봤지? 내 말이 맞지? 너 진짜 운전할 줄 아네?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?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? 걸려도 아무 문제 없어. 걱정하지 마.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준다니까? 어때? 나 운전 잘하지 않냐? 저 차 뭐야? 음주인가?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? 저러다 사고 나겠는데? 야 애들 보게 영상 좀 찍어서 스토리 좀 올려봐. 드라이브 할 사람 구함이라고 적고 애들 엄청 부러워할 듯. 여긴가 본데. 아주 나쁜 짓의 냄새가 아주 솔솔 나는구만. 야 신호 빨간색이야. 우리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? 야 쫄지마. 주위에 차도 하나도 없구만. 그냥 슥 지나가면 돼. 내 차도 아닌데 뭘. 간다. 어? 온다.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. 근데 왜 여기서 냄새가 나지? 어? 잡았다.